새로운 참가 대학입니다. 어? 왜? 저는 세계 최고 명문대 Harvard Korean Association President 하버드에서 현대 하버드 대학교에서 아 장난해? 하버드는 누구나 아는 다 한 번쯤 가보고 싶은 그런 명문대입니다. No limit. 다들 인정하잖아요. 그런 학교는 없어요. 우리 학교 빼고. 서울대가 제일 똑똑해 보였어요. 하버드보다 저 서울대 일단 제가 더 잘해. 하버드는 미국의 서울대일 뿐이지 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기 때문에 꼭 저희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에이스 선발전을 시작하겠습니다. 퍼펙트 넘버 문제를 공개하겠습니다. 와. 아 제발 나 어제는 그렇게 1등 하고 싶지 않았거든. 오늘은 진짜 1등 안 먹어야 해. 아 나 오늘 에이스 되자. 난 하버드 지목한다. 어? 어? 저 사람 뭐야? 확실히 저 형이 괜히 수능 만점자가 아니구나. 이 형은 신이다. 이거 아니야? 첫 번째 정답자는 연세대 연세대 김기홍입니다. 짜릿했죠. 딱 열었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. 아 내가 1등을 했구나. 아 성장서사 미쳤다. 지웠다. 난 오늘 기용 형한테 반했어. 다들 지금 당황했을 거야. 처음에는 금방 풀릴 줄 알았는데 너무 급하게 풀려고 한 감도 있고 생각이 꼬이면서 좀 생각보다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. 근데 아직도 의문이죠. 왜 하버드 씨는 안 나왔을까? 지목하면 무조건 이기겠는데요. 하버드 기대. 하버드 아직도 안 나왔다.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은 서울대다. 우리 학교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쟤네 한번 이겨보고 싶다. 아, 저거. 여섯 번째 정답자는